나도 기분 나쁜 거? 남들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 등급 장비가 뭐야? 아, 로고를 볼까요? 뭔 일 있었나? 어? 뭐야? 얘 왜 죽었지? 너 어디 또 뭐야? 얘왜 죽었지? 여기는 아니고 뭐 다른 데 뭐 놨었나? 데크릭스. 아, 우와. 그거는 설계도. 게임 하다 보면 이제 삐콘이라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는데 거기에 랜덤하게 이제 설계도가 나오는데 설계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잡았네. 내가 하면 되지. 예. 내가 하면 되죠. 내가 꾸준히 관리하면 되지.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네가 너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이만큼 하니?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하면 되지 뭐. 나야 또 이만큼 발전돼 있는 상태에서 온 거니까 나야 내가 고마운 거지. 뭐 여기는 뭐 이상 없는데? 그럼 뭐 어디서 어떻게 준 거지? 데크렉스가? 그 안에 아, 그 삐콘에서? 나는 덕분에요. 여기 있는 뭐 이런 자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덕분에 컨텐츠도 하고 나야 감사하지. 마리님도 반갑고요. 조만간 이제 요거 타고 이제 저기 옆에 우리 기지 따라 지은 애들 거든요. 그거 털러 가겠지 뭐. 일단은 밖에 봤는데 밖에는 뭐 별일 없네요. 내 생각에는 여기가 물속이어서 이거 그 뭐야 그 실드 켜놓으면 못 들어올 것 같아. 물 안에서는 바주카포도 안 쏴지잖아. 이거 뭘로 어떻게 뚫을 거야? 아, 사양은 저희 방송국 사이트에 있어요. 제 아프리카 방송국 사이트에.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그, RTX 2070? 아, 이제 농사나 좀 지을까? 좀 고민되는데. 자, 꺼고. 근데 좀 저도 모르는 게 좀 많아서 물어보고 하면 되니까. 여기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요거 총알 돌리고 입구 쪽에 그 비료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뭐야 걔네 죽었더라고. 그 식충 식물 몇 개 그거 보충하고. 어제 보충하다가 이제 껐죠. 피곤했고. 오늘 더 하고. 근데 물속이라 이거 실드 키면은 거의 불가능이겠던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뭘로 뚫을 거야? 근처만 와도 자동 포탑 쏠 텐데.
진해. 난 진해가 그런 역할 하는지 몰랐어. 진짜로. 너무 좋던데, 진해. ORP 켜놔도 뭐. 진해가 좋던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철을 부시는 동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철을 부시는 동물은. 안 그래, 민철? 철 부실 수 있는 동물 자체가 사라져야 될것 같아. 밸런스가 맞으려면. 아, 눈 나갔네. 10% 데미지? 10% 데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0% 데미지보다 돌집의 내구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돌집은 10% 한 방이면 그냥 다 날아가서. 철에 대한 데미지는 괜찮은데, 돌에 대한 데미지는 좀 오버인 것 같긴 한. 왜냐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돌로 할 텐데. 이렇게. 근데 이게 화약 만드는 게좀 귀찮아요. 아니, 화약이 아니라 총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나? 아, 시작하자마자. 어쨌든, 돌집이 너무 약한 건 사실. 시포에게는. 시포나 바주카프에게는. 그냥 한 번, 시포 한번 하면 다 날아가버려요. 철집에 대한 데미지는 뭐,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돌집에 대한 데미지는 너무 센것 같아. 열심히 돌집 지어서 했는데, 10호 한 방에 날아가면 억울하죠, 그죠? 나무가 약한 건 이해하는데. 나무나 지푸라기 집은. 어그로. 어떤 어그로? 아,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유물을 잘 모르는데 어딨는지. 주기적으로 레이드 유물 있으면 도는데. 하, 내가 유물 어딘지 몰라서. 어제 물론 철집 하나 털어서 유물 많이 구하겠는데. 아아, 철집. 남의 자원 소비하게 만들려고. 아, 그 짓은 뭐, 언어표에도 많아서. 나도 많이 했고, 그런 거. 낚시. 아, 부짓돌이 뭐질라? 자, 저 돌아가는 동안 저는 이제 또 X종 식충 식물 씨앗.
치약과 비료. 야. 비료 빡하네. 이름 바꿔야지. 포인트로 주고 산 이름. 1세대. 삑삑 소리는 이거 옷이 그거예요. 옷이 책상에 이렇게 밀리는 소리입니다. 방구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고. 방구 소리 같아지고. 나도 처음에 할 때는 C4 만들기 좀 어려웠는데. 근데 C4를 이제 만드는 순간 이제 신나지네. 여기저기 부시고 다닐 생각이. 집은, 집 맞는데? 비료. 아야. 집을 좀 넣을까? 맞네. 이게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똥을 회수해서 비료를 만들어주는. 효과적으로 하려면 문틀이 잘했죠, 문틀. 문틀 부시면 문까지 다 부서지니까. 또. 다 이거. 시간 대비 효율, 아니면 가성비로 따져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는 한 번은 그냥 심심해서 돌지 막 부시고 막 장난치고 막. 한 3일 정도 했는데, 꾸준히 거기서 하길래. 오피셜 할 때. 미안해가지고. 나중에는. 철로 된그 문하고 문틀 줬네. 내가 맨날 부셔가지고. 걷다가 막 보아뱀 던지고 막 별짓 다 했는데. 그리고 입구 쪽에다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얘를. 파머. 마이크가 되니까 막 헤이 맨 컴온 막 이러면서 What are you doing?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문 부시고 막아 맞아 그런 사람도 있고 맞아 파머를 여기 입구 쪽에다가도 여기 입구 쪽에 있던데 이게 우리 민철 학생이 지금 저 채팅 친게 자동 필터링 걸렸네. 이거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제 지가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네.
이게 된 건가? 이게 킨 건가? 파머를 킨 건가? 킨 거겠지? 좋아요. FPS 게임 했죠. 배그 한참 하다가 좀 재미없어서 이제 그 포환화 하다가 그 RTX 2070 이거 사면은 이벤트로 배틀필드 5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배틀필드 5 재밌던데? 완전 재밌던데? 저 파머는 이제 제가 알아서 비료 주고 열매 회수하는? 비료만 넣어주면 알아서 하는? 모두 NPC, 모두 NPC 여러분들. 맞아. 한 달, 배그도 하고 만 돼. 나는 솔직히 포환하고 싶은데. 근데 포환은 너무 시청자가 없어서. 그 배틀필드 5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게임이 완전 큰 맵에 막 30명 대 30몇 명 이렇게 막 대규모로 싸우니까는 완전 배틀그라운드랑 배틀그라운드의 그큰 오픈 맵하고 또 그냥 뭐 일반 FPS 게임 있잖아요. 두 개의 장점을 섞은 것 같아. 그런 큰 맵에서 계속 리스본 되면서 싸우는데 재밌더라고. 못해도 별 상관없고. 발시님 반갑습니다. 요건 없어. 요건 다 심어야 돼, 자기가. 아쉽게도. 그러면 한 1000시간 좀안된것 같은데. 요 파머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하루에요? 궁금하면 좋아요. 좋아요하고. 아니, 질문 받을 때 좋아요, 구독하라고 해야겠다. 좋아요와 구독. 맞아, 좋아요와 구독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 구독하면 알려드립니다. 이제 질문은 다 좋아요, 구독으로 바꿔야지. 아, 눈 따갑네. 알람 설정해야지. 아, 그럼 좋죠. 그럼 진짜 감사하지. 근데 알람은 다 이제 꺼버린 사람들도 많거든요. 알람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띠링띠링 하는 거좀 시끄러워서. 저도 웬만한 건다 꺼버려요. 아, 막 따락따락 먹는데 뭔 놈의 알람이 그렇게 하는지. 근데 제 것만 딱 알람 해주면 나야 감사하지. 엑스종 왜 씹는 거야? 예, 좋아요와 구독하시면 알려드립니다. 알람도 해놔. 아, 감사. 알람까지 해놓으면 정말 감사. 내가 그 이유는 좋아요 구독하면 알려드림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다 봤어요. 일단 메시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은 4시간 정도? 4시간? 아, 항상 무음.
그 핸드폰 자체가. 네, 그 중에서 이제 알람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적었다는 거죠. 아, 알람에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배율도 높은데 헤비터렘만 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에게는 저분 좋아요, 구독 한번 알려드림. 이유를. 뭐 자기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번에 아 이게 보세요. 헤비터렉 같은 경우는 전력이죠, 전력, 그죠? 전기가 꺼지면은 총알이 몇만 발 있어도 전원만 꺼지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물하고 비료만 있으면은. 게다가 이게 상호 보완 역할을 해요. 헤비터렛은 딜 위주라면은 얘는 좀 뭐지? 디버프? 이거 맞으면 눈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속 느려지고. 이속 느려지고, 눈안 보이는데, 그 상태인 애를 자동포탑이 막 때려. 그럼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상호 보완의 역할이에요. 물론 뭐, 귀찮은 사람들은 다 이제 자동포탑만 설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은 두 개에다 좀 섞어서 하는 게 좋아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 서버가, 자동포탑에 제한이 없거든요, 숫자. 그러니까 섞어서 하는 거지. 계속 그러면 애들 잘안 봐. 아, 그, 좋아요, 구독 안 하고 막 질문하고, 아, 좋아요, 구독, 이거 하라고, 한다고 안 보고, 그런 애들은 안 봐도 돼. 그런 애들은 그냥 안 봐. 보지 말라 그래. 막 조건 달고 막, 그럴 시키면 뭐 하러 봐, 방송. 보지 말라 그래. 그런 애들은 안 봐도 돼요. 그렇지, 그렇지. 예, 저 WO님, WODLL님이 정답이네. 예. 자동포탑만 있어도 되긴 되지. 되긴 돼요. 안 되진 않아. 근데 같이 있는 게더 좋으니까. 게다가 여기가 자동포탑에 숫자 제한이 있으면은 좀 식충식모를 덜 심겠죠. 자동포탑이 더 좋은 건 맞으니까. 여기는 제한이 없어서. 아크는 이제 그 뭐야 8명 저 포함해서 아야 그리고 이제 요이 X종 식충식물도 그 공격 설정이 가능해요. 뭐 올리 서바이버 막 이런 거. 사람만 공격하냐, 아니면 사람하고 테이밍된 공룡 공격하냐, 뭐 이런 거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요것도 좀 중간중간 올리 서바이버 섞어주면은 사람은 몸빵이 약하니까는 바로 그냥 이속 느려지고 왔다가 그냥 바로 뒤지는 거지. 압도적 1위 1레나. 압도적 1위였으면 좋겠네요. 여기 말고 저기 봉우리 완전 절벽 위에다가 지은 애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를 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지금 요거는요 원래 있었는데 비료가 다 떨어져서 죽었나 봐요. 아 50이면 별로죠. 오피셜은 몇이 만렙이지? 야생? 보통 만렙이나 만렙에 가까운 야생을 테이밍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랩이 높을수록 좀 테이밍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예전에 오피셜 할때 그때 아일랜드 맵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야생 테레지노 만렙 진짜 보기 힘든데 테레지노 만렙을 12시간 넘게 계속 테이밍 해가지고
그 테이밍 한 거를 그 우리 부적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뭐 나를 지켜주겠다던 애한테 갖다 바쳤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테이밍 한 거를 근데 왜안 나와? 아 물이 단수야? 아 이것도 단수야. 그렇게 해줬는데 걔네가 통수를 치고 템을 다 털어 갔죠. 단순해요. 단수면은 요거 하면 돼요. 요수도. 모두 꼭지는 없나? 가스 추출, 아, 이런 것도 있어? 가스 추출해서 어디다 쓰는 거야? 아, 모두다. 요거 하나 박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털리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도 결국에는 털면 털리겠죠. 결국에 털면 시간 싸움이지. 근데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속이고 해서 털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그 여기 공격하러 올그 시간에 그냥 지들끼리 다른 거 하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이렇게 놔도 털면은 털죠. 됐다. 아, 거꾸로 했네. 왜 단수야, 왜? 몰랐는데. 아, 됐다, 급수. 골렘 한 100마리 보내면은 일단은 100마리 넘게 보내면 총알 빠질 거고, 총알만 빠지면요. 네, 중요한 건 여기 입구 쪽에 털에 또 만발 넘겼고. 여기 이거 뭐야? 그 테크 포탑도 있고. 비료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왜안 나오냐. 여기다가도 놔야 되나? 저기서 여기까지 범위가 안 되나? 여기다가 하나 설치하면 되려나? 파머. 그럼 여기다 하나 파머하면 여기까지 가겠죠, 범위가? 안 되나? 여기다 할까? 파머가. 개쩐다. 감사합니다. 물속 동굴. 위치가 라그나로크 맵이고요. 이점 보이시죠? 내려오면 바로 있어요, 동굴은. 물속에 있는 동굴. 집은 요 큐브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냥 파마 한세 군데 만들죠? 두개 정도 만들까요? 아, 야, 왜또 나오냐? 아, 예, 보안님 감사합니다.
아, 서버가 비공개라서. 아, 물론 그래도 서버 찾으면 찾지만은. 땅집이요? 땅집은 하나 있는데 털렸을걸? 파머를 한 3명, 3명 정도? 몇 명? 지금 몇명 봐요? 아, 야, 낑겼어. 그럴걸요, 아마? 예. 모사 정도 있겠죠, 수준공룡은? 43이요? 이따가 또 남의 집 털면 또 늘걸? 남의 집 털고 이러니까 어제도 70명 찍었나? 여기 왜 물? 너무 미친. 여기는 완전 바닥이네. 물 빼야겠다. 여기는. 안 빠져. 드레인 올 커넥트가 아니야? 뭐야? 왜안 돼? 먹방 할 때는 좀안 보고. 드레인 올 커넥트 아니야? 여따가 설치할까? 아, 여기다. 이거 괜히 또 잘못 건드리면 또 엉망이 될까봐. 여기다가. 아까 떴다 하지 않았어. 아, 밑에는 그거 뭐야? 덧. 자동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죠. 저 걸려 이제 골렘 같은 건 이제 못 들어오지. 저 덧에 걸려서. 오늘도 이따가 뭐 집안일 좀 하고 털겠죠? 여기는 제한 없어요. 포탑 제한이. 제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도배하는 거지. 제한이 있으면은 좀저 헤비터렛 위주로 하겠죠.
일단은 접속하면은 집안일은 꼭 해야 돼, 무조건. 아니면은 뭐 방송한다고 뭐 나만 이렇게 막 컨텐츠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할건 하고 해야지. 뭐 하더라도. 이따가. 터는 것도 터는 건데, 일단 집안일 좀 하고. 아, 식물 멋있기도 있던데. 앵글에 보니까. 커맨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플랜드 커맨더. 유지 디스 스트럭처스 투셋올 니어바이 크랍 레이징 앤드 이게 터렛 제니 같은 건가? 호사빙 아니 그 파머라고 그 일을 하는 애 이런 애그 뭐야 쟤한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요 농사꾼이 농사꾼 비료 넣어주면 비료 알아서 그 작물밭에 나눠주고 또 만약에 내가 네, 뭐 열매 같은 것도 뭐 나오면 되긴 해주고 식물 터렛 똑같은 거야. 아 그냥 식물 터렛이에요? 똑같은 거야? 모양만 다른 거야? 커맨더. 아난 터렛 제니 같은 줄 알았네. 그냥 식물 터렛이구나. 예, 50번 반갑습니다. 허사비 같이처럼 보이긴 하네요. 이제 또 이제 비료가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똥들이 집하고 이제 같이 섞여서 비료가 될 시간이 필요해요. 어쨌든 저의 터는 게 가장 재밌다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빈집 털이라서 아까 설치하는 것 자체부터가 좀, 좀 그런 경우가 많죠. 좀 짜증나게 막 설치부터 막그 뭐지? 하나 안 돼. 뭐 패치되면은 또막 아예 다 재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비료 만드는 비료 미쳐버리지 않대. 어제 렉스 경비 에그 남의 집.
다 옮겨 그냥. 이제 알아서 이게 나눠준다, 얘가 하나하나 비료를 넣을 필요 없이 얘가 알아서 나눠줘요. 이제 포탑은 뭐 거의 내가 다 관리하겠다. 식물 터렛 도는 거. 원래 이런 게임이야, 게임이. 지루해 보여도 어쩔 수가 없어. 생존 게임인데, 이게 생존 게임인데. 기회를 삼아, 그죠? 어제 내가 기절시켜버렸지. 아, 그거 시청자분이 아이디어 줬죠? 기절시키라고. 아, 너무 아이디어 좋았어요. 이제 또 자원도 좀 키울게요, 여러분들. 장수 형님 하고요. 아, 나 눈이 너무 아프네, 좀. 여기는 이제 전쟁용 총알. 아, 그 세수의 문제가 아니야. 아, 내일도 그럼 병원 진짜 갈까? 안과. 근데 안과 가도 그냥 뭐 인공문물 뭐 이런 것만 처방받아서. 내일도 그럼 병원 가는 걸로. 아, 나 이제 요즘 너무 요즘 잠을 잘못 자서 그래요. 이제 원래는 이제 방송 끝나면은 보통 게임 영상은 거의 안 올리거든요. 아크하기 전에는 가끔 웃긴 건 올리지. 그냥 올리는 거는 그냥 먹방하고 요리 방송. 근데 요즘은 다 올리잖아. 편집하느라 힘들 겠어요. 잠을 많이 못 자. 그러니까 방송을 딱 1시에 끈다고 1시에 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시에 꺼도 그 영상들 다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하나씩 하나하나 다 올리고, 거기서 또 남의 집턴거 이렇게 좀 잘라서 올리고. 힘들어요. 저도 편집이 또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인코딩이 오래 걸리잖아, 인코딩이. 이제 좀 그거 좀 캐러 갔다 올게요. 부싯돌 뭐 이런 거.
이따 봐야겠죠? 이따가 어디 할지. 나쓱 한 바퀴 돌면서. 휘곰 양님 반갑습니다. 아, 효인이 왔어. 칼도 끼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안 키워서 그러겠네. 아, 놀래라. 깜짝 놀랐네. 모래는 제가 필요가 없어서. 방종은 3시면 3시. 아니, 3시, 4시 아니면 3시. 소리 왜 이래? 누구 오나? 잡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좀 유입됐나 본데, 못 보던 부족명이 막 뜬대요, 채팅창에. 그래, 축하. 버리고 가야지. 모래는 버리고. 이제 돌집은 좀안 부시는 걸로 할게요. 너무 돌집을 부시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포탑이 있는 뭐좀 작은 철집 기준으로. 정 없으면 털겠지만은.
괜찮네. 아이고, 야야야. 요청하는 이제 또 입구 쪽. 아, 여기도 있었구나. 여기는 범위가 되나? 그렇지. 예, 전에 한번 쳐도 왔는데 한 원래 한 8마리 잘리더니 도망갔던데 그냥.